그러면은 정말 지금 한남동에 아까 비서실장께서 허물하다 그냥 보통 수준의 외교장관이 쓰는 외교장관 공간으로서도 화려하지 않은 그런 식의 공간을 지금 대통령이 쓰시는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관저는 도대체 어떤 시설에서 썼느냐 간단히 지금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쓰시는지 자 왼쪽에 여기에 사우나실이 두 개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고 파우더실 있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오른쪽 여기에 황제 소위 말하는 수영 김정숙 여사 황제 수영 강사했다는 이 수영장입니다. 이게 대통령 관저 별동에 있는 이런 수영장을 놓고 계신 겁니다. 그다음 이 사우나입니다. 이게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있었던 사우나 시설이에요. 지금 공개되어 있는 사우나 시설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시설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다음 이 드레스룸 수없이 많습니다. 드레스룸이 스물 몇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무슨 옷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거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생활하시다 보면은 또 여러 의전사항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예 뭐 거실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쭉 사용하시고 피아노 뭐 등 놓고 쓰신 겁니다. 그다음 그래 뭐 여러 개 여기에 샹들리에 등등 보시면은 지금 아마 언제 기회가 되실 때 한남동 관저에 와 보시면은 정말 천양지차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생활하시기 위해서 새로 옮겼고 새로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건드렸는데 아까 창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오해해서 별도로 대단한 화려한 시설 무슨 골프 연습장 만든 거 이런 식의 우리가 서로 공격은 하지 말자고요. 비서실장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 아닙니다. 청와대 관저는 노태우 정부 때 만든 겁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계셨습니다. 그 좋은 것을 왜 나왔습니까? 굳이 멀쩡한 청와대를 왜 이전에 이 사단을 내게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골프를 아예 칠 줄을 모릅니다. 스크린 골프가 왜 필요합니까? 경호차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PPT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린다는 대통령도 공약을 하시죠. 예, 실장님 좀 이따 답변하시고요. 네. 제가 질의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렇게 끊어지시면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네, 주셔야 네, 됩니다. 네. 안보실에서 최소한 나와서 이게 진상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다 무슨 자료가 정확히 넘어갔는지 그리고 자료 보관이 돼 있습니까? 국가기록물 여기에 보관돼 있고 그거 내용 확인 한번 하셨습니까? 뭐 기록물 이관이 돼서 저기 구체적인 USB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넘어갔는지? 지금 북한의 일련의 행동이 넘어간 자료에 의해서 무슨 행동이 일어났다고도 가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실에서 한번 철저하게 진상 파악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네,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무슨 정상회담을 하면서 USB를 주고받는 아니 USB를 갖다 주는 이런 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평생 공직을 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행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몹시 궁금한 거예요. USB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확인해 보게요. 대통령 기록물 맞습니까? 통일부가 만든 거고요.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USB 안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어요. 지금 당장 공개하자고 몇 차례나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신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공개하면 됩니다. 왜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합니까? 지금 바로 공개하세요.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갖고 있습니다.